안녕하세요. 꽃대신다 이화정 무당입니다. 이번 시간은 참 여태까지 촬영한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하네요. 무섭다. 여러분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 잡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래서 자 제가 왜 이거를 나한테 어떤 분이 제가 영상에다가 잡두꽃을 한 거를 올렸었어요. 근데 또 옛날에 방송을 할 때 신엑소스트에서도 작두를 탔었는데 부정이 많을 때는 발이 쓱쓱 나갑니다. 저 차력도사 아니에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 왔어요. 차력하시냐고. 근데 이 무당님들한테 정말 우리 강님들한테 박수 기립박수 넣어줘야 돼. 그 제갓집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몸을 던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무당이 몸값이 얼마 안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던질 때는 이게 칼이 진짜 칼이에요. 이거 가짜 칼 아니에요. 장난감 아니에요. 나부로 장난감 갖고 노네. 우리가 작두를 탈 때는 갈지요. 굿단 삼촌들이 다 갈아요. 가는데 누구나 칼날 위에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손만 대고 있으면 안 비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신명해서 어떻게 내리쳐주고 어떻게 해주느냐가 힘든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가짜 아니냐. 어떤 분이 또 뭐 작간지 PD를 세웠잖아. 네, 그렇죠. 그래갖고 막 나 진짜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작두 타는 게 다 쇼맨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진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분도 제자야. 근데 자기가 작두 타는 거는 옳고 남이 작두 타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유튜브 상에 한참 막 그분 때문에 뭐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더라고. 어이구. 응. 그래서 이 작두를 타기 위해서 이 무당이 여기 앞니가 이 칼날을 이 무쇠를 입에다 물고 도니까 이 이빨이 다 나갔어요. 여기가 진짜로 여러분 여기 이빨이 앞니가 다 나갔어. 그래갖고 맨날 치과 가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하겠어. 무당이니까 하는 거야. 무당이니까 신명이 실리면 하는 거고 저도 이렇게 작두에 우리가 내가 예전에는 그냥 얌전하게 탔어요. 작두를 무서워서 나이 무당도 무서운 거야. 이게 맹정신에 보면 근데 신이 실리면 애동 때하고는 틀리게 내가 신명이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주체를 못해. 그래서 선생님들도 같이 일을 하면 이 선생 제발 작두 탈 때 좀 살살하고 타세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작두를 탄다고 그래서 막 신이 막 대단하고 작두를 못한다고 그래서 어떤 무당은 신이 없고 그러지는 않아요. 내 신명의 주장 신이 어떤 분이 들어와서 이 강림을 어떻게 해주고 이 제갓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명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볼 때 무서운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얌전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왜 작두에 대해서 방송을 보시고 막 문의가 막 하루에 막 이 작두에 대해서 또 몇 통씩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 일일이 답변을 다 못하니까 여러분한테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이 작두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두 험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